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튜어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또 제 7장입니다. 7장 연습문제요. 연습문제,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갈게요. 7장 연습문제. 바로 갑니다. He seems, 그는 보인대요. 여기 S 왜 붙었어요? 3인칭 단수, 현재니까 붙은 거죠. 그래서 He seems, 그는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To be 혹은 to have been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쪽이랑 이 to be랑 to have been이랑 어떻게 틀려요? 자, 뒤에 거 볼까요? 뒤에 거는 to plus, 어떻습니까? to plus have plus pp에서요. 우리가 배운 완료 부정사인 거죠. 그쵸? 완료 부정사라서 어때요? 이 완료 부정사를 쓰면 본동사의 시제보다, 만약에 본동사의 시제가 과거면 과거 완료, 본동사의 시제가 현재면 과거, 이런 식으로 본동사의 시제보다 하나 앞선다고 그랬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럼 해석을 해보면요, 그는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To have been wealthy when he was young. 그럼 봅시다. 그가 어렸을 때, 그쵸? 그가 어렸을 적에 부자였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쵸? 부자였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즉, 뭐예요? 보이는 거, 그가 보이려면, 어때요? 그가 보이려면 부자였던 거는 보이는 거보다, 예, 이 본동사보다 앞서야 되는 거죠. 즉, 여긴 지금 현재지만, 그가 부자였던 거, 여기요, 이 시제. 그가 부자였던 거는 당연히 지금 보이는 것보다 앞선 시제, 즉, 과거 시제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past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정답은 당연히 to have been, 즉, 완료 부정사를 사용해주는 게 정답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만약에 이 to be를 하잖아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는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것도 맞잖아요. 맞아요. 자, 요렇게 투비해도 외국인들 웬만한 친구들 다 알아먹습니다. 전혀 문제없이 알아먹지만, 어때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만점자리, 문법적으로 완전 무결한 문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어때요? 시제, 특히 시제라는 점에서 보면,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가 만점자리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to have been 완료 부정사를 정답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얘가 정답입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이요. 2번 가보면 been caught 혹은 caught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in such a situation before. 전에 such a 그러한, 그렇죠? 여기 형용사로 쓰였어요. 전에 그러한 상황에 뭐 처해졌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저였기 때문에 I knew exactly what to do. 나는 알았습니다. 뭘 exactly 정확하게 부사입니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뭘 what to do.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얘네들은 목적절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할지 아는 거니까. 그렇죠? 타동사고요.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요, 앞에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사실을 벌써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이 being caught는 뭐예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being caught는요, 분사구문 맞습니다. 분사로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ing라는 분사로 시작하긴 했지만 얘는 분사구문이기 이전에, 자, 보십시다. being caught 하면 명사구로요. 명사구로 무슨 의미예요? 잡혀지는 것, 처해지는 것, 이라는 명사구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being elected. 한번 뭐요? 선출되어지는 것, 선출되어지기라는 명사절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얘는 명사절이에요. 즉 분사구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 분사구문 배울 때 만약에 이제 being이 앞에 존재하긴 하지만 being이 존재하면 앞에 존재할 때, 특히 이렇게 과거 분사 앞에 존재할 때 어떻게 돼요? 얘가 생략이 돼야 된다. 빠져야 된다. 라는 약속 이미 배우셨죠. 이해되셨습니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being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사구문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때요? 분사구문이 되려면 이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친구는 어때요? 이 앞에 지금, 이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요 안에. 그렇죠? being, 실제로는 being caught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때요? 분사구문이니까 생략됐어요. 그럼 얘를 풀어보면, 지금 이 앞문장을 풀어보면,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원래 문장으로 돌려 봅니다. 접속사는 as 정도 되겠네요. as하고 주어 없잖아요. 주어 없으니까 주어 뒤에. 어떻습니까? 이 주절의 주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때? As I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I, being 생각돼 있으니까 비동사 써주면 되죠. As I was caught
in such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요. 지금 뭐요? 내가 그러한 상황에 in such a situation before 전에 그러한 상황에 I was caught 처해져 봤기 때문에 당해봤기 때문에 붙잡혀져 봤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어때요? 정답은 coat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3번 갑니다. 3번이요. 3번 가면요. The two little cats. 그두 마리의 조그만 cats, 고양이들이에요. 고양이들은 to my aunt, 우리 뭐 작은 엄마, 그죠? 숙모 정도 되겠네. 우리 숙모한테 속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배웠습니다. 얘네들 그냥 외우면 끝나요. belong은 어떻습니까? 수동태가 될수 없는 동사입니다라고 우리 저랑 교재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얘는 수동태, 즉 패시브로 사용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친구, 이 belong이라는 친구는 패시브도 안 되지만 이 앞에 잠깐 볼게요. 여기 어떻습니까? 아, belong해서 비동사 플러스 ing에서 현재 진행형되고 있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속해져 있고 있는 중이다, 속해져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괜찮으십니까?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그두 마리의 작은 고양이들은 우리 숙모한테 속해져 있는 중이다. 이런 말 써요? 그냥 속해 있다. 단순 시제로 충분하잖아요. 속해 있다. 즉, 우리 숙모가 키운다. 우리 숙모 내 고양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숙모 내 고양이로 속해 있는 중이다.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belong. 그쵸? belong.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belong은 수동태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거죠.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갑니다. 4번이요. 4번 갑니다. 4번 가면요. I'm sorry. 나는 미안하대요. 뭐에서 to hear. 들어서 미안하대요. 뭘? 대디하절을 들어서 미안하대요. 그죠? 나는 미안합니다. 뭘? 대디하절 갑니다. Your father. 주어요. Your father was 혹은 has been. 즉 단순 시제냐 혹은 완료 시제냐 라는 거겠죠. 이거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죠? 점의 시제냐, 기간의 시제냐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뒤에 봅니다. 그래서 ill in bed, 아팠어요. 베드에서 아팠어요. 침대에서 계속 아팠어요. 뭐뭐 이래로 since last month. 자, 나왔죠. 자, 우리 어떻습니까? since plus 시간 하면 얘는 기간의 시제로 가능하다고 그랬죠. 괜찮으십니까? 이게 왜 기간의 시제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잠깐 제가 위에서요, 그 시간에 그래프 상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만약에 이제 현재라고 봅시다. 현재라고 보면은 어때요? last month, 저번 달, 저번 달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잖아요, 여기. 그쵸? 과거예요, 과거. 괜찮으십니까? 그럼 이 과거, last month라는 건 과거이자 점의 시제란 말이에요. 한 점의 시제잖아요. 근데 이한 점의 시제에다가 어떻습니까? since를 붙여버리면 이 last month 이래로, 그쵸? 즉, 공간의 시제로 변해버리죠. 그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공간의 시제라고 그랬네. 공간의 시제가 아니라 기간의 시제로 변해버리죠. 괜찮으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얘가 기간의 시제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간의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단순 시제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완료 시제를 사용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상으로도 그래요. 해석 다시 해볼게요. 너의 아버지가 아팠다가 아니라 아파온 거죠. 침대에서 계속 아파온 거예요. 언제 이래로? 지난달, 저번 달 이래로 계속 아파왔고 지금 나쁘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즉, 기간의 시제를 사용해줘야만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예, 여러분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이트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